우리 리아 씨의 뭐 다양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. 명확한 거는 분명히 주의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. 그래서 여러 상황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. 그렇다면,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. 네. 그래서 지금 리아 킴 씨의 최측근이죠. 예, 남자친구와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저희가 좀 영상으로 담아왔거든요. 예, 만나볼게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제가 친한 후배 두 명을 소개시켜주는 자리였어요. 같이 어느 정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고 그날 집에 가서 근데 아까는 왜 그랬어? 라고 하니까 왜? 그게 왜? 음악 들으면 안 되나? 그때 그 음악을 들으면 안 되는 건 아닌데. 이제 친구의 여자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제 연애 상담을 하고 싶어서 그 여자분이랑 저랑 이제 커피숍에서 얘기를 한 1시간 정도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한것 같은데 그분이 오빠 저물좀 가져올게요 하면서 갔다 오는데 물컵을 두개 들고 오는 거예요. 근데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. 리아는 절대 그러지 않고. 그 식당에 가면 수저통을 열어서 숟가락, 젓가락 하나, 수저통을 닫아요. 물이 있다. 그 물컵을 하나 꺼내서 물을 따라서 먹어요. 끝. 저는 집에 와서 진짜 얘가 나쁜 건가? 진짜 그 나쁜 사람인 건가? 많죠. 리아는 문제의 해결을 이야기하고 저는 감정의 해소를 이야기하고 너무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집에 와서 이렇게 있는데 리아가 저한테 와서 내가 어떻게 너를 좀 도와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리아한테 미안하지만 너는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. 맨날 둘이 놀고 둘이 붙어 있는데 내가 감정적인 어떤 기대를 할 수가 없고 이제 나도 기대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자괴감도 들고 그렇죠. 근데 그 진단을 딱 받은 이후에는 정말 큰 해방감을 느꼈어요. 큰 해방감을 느꼈어요.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었죠. 아, 이런 거였구나. 나쁜 사람이 아니고. 한 일주일 정도 너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아니요, 몰랐어요. 네. 힘들었구나. 좀 미안하네요. 제가 좀더잘 챙겨줘야겠어요.